예정입니다. 오늘은 8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쳐서 2세대 모델로 새롭게 돌아온 랜드로버의 뉴 레인지로버 이버크와 함께 도심을 나서볼 건데요. 럭셔리 컴팩트 SUV를 지향하는 모델답게 어떤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의 변화를 이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신형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바디 컬러는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름을 가져온 서울펄 실버. 네, 그 컬러가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이고요. 굉장히 예뻐요.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관이 사실 그 레인지로버 벨라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안상으로 이렇게 언뜻 보면 벨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그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양 좌우의 공기 흡입구 부분이 조금은 더 아담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LED 헤드램프의 모양은 이 앞머리의 네모 모양이 조금 더 길어졌고 가늘어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측면은 기존과 전장이 동일하지만 휠베이스가 21mm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보크는 굉장히 매끄럽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 전자식 도어 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 특징들이 조금 더 잘 살려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C필러 부분이 이 이버크는 쿠페형 SUV를 지향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날렵하고 상어의 지느러미를 닮은 듯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아주 날렵하게 빠지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휠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제가 시승하는 모델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7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고 옵션으로는 21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는 이 사각 모양이 옆쪽으로 한 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시각적으로도 뭔가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후면까지 살펴봐도 사실 레인지로버 벨라와의 구분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비로소 랜드로버가 이렇게 완전한 패밀리 룩을 구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591리터의 적재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지금 제가 폴딩 해놓은 것과 같이 2열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1383리터의 공간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는 센터피시아의 변화가 큰데요. 일단 이렇게 상하로 10인치의 듀얼 터치 모니터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다이얼 형식이었던 변속기는 가죽의 기어 노브 변속기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니터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각도라고 뜨죠.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모니터가 더 앞쪽으로 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돼서 평평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하실 때는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더 화면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설정을 이렇게 앞쪽으로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테마 자체도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설정을 할 경우에 이 하단 디스플레이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흰색으로 선택을 하면 흰 화면이 이렇게 바탕에 처리가 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마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하단에서는 온도 그 다음에 시트의 어떤 열선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을 3단, 2단, 1단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 송풍의 강도 또 이렇게 7단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의 모드는 이 차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에코, 그 다음에 컴포트, 잔디, 자갈, 그다음 진흙 이렇게 모래 프로그램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능과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인데요. 일단 이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는 이렇게 두 가지 각도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약간 일반적인 평평한 화면과 약간 이 사이드까지 보일 수 있는 입체적인 화면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이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는 사이드 미러와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차량 전방에 180도 시야를 확보해 준다고 하고요. 또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는 이런 전방 후두 아래라든지 아니면 옆쪽에 장애물 유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는요, 지금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네, 고해상도의 화면이 나와서 후방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밝기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상하, 아래쪽, 그 다음에 위쪽 네,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버튼들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지문이 그렇게 많이 막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왼쪽은 계기판과 연동되는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저 앞쪽에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밝기라든지 위치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백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경고 표시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버튼을 보시면은 이렇게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 이걸 누르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점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렇게 표시가 뜨게 되더라고요.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2열에 이제 탑승을 했는데요. 운전석을 제 시트 포지션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남성분들이 앉으시는 시트 포지션으로 좀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키가 160대의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주먹이 한 3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운전석의 이 등받이 부분이 조금 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간 확 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의 턱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인 세 분이 앉으시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공간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퇴근 길에 올랐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이보크, 새롭게 바뀐 이보크가 도심 주행에서 과연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신형 이보크는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과 또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는데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D180 퍼스트 에디션 모델이고요. 당연히 디젤 엔진이겠죠. 그래서 2.0L 4기통의 디젤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고,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43.9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 최초로 이제 디젤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연비 효율도 5%나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80마력 디젤 엔진 모델의 경우에는 11.9의 연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퇴근길이어서 지금 고속도로가 너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크기는 약간 이제 컴팩트 SUV
있어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옆쪽에 A필러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네, 모습이고 일단 가속 성능은 좋아요. 왜냐면은 이 하체 자체가 조금 탄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속을 하고자 하는 대로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가속 성능뿐만 아니라 일정한 부분, 속도가 붙었을 때 그 속도부터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굉장히 좋아요. 가속 성능도 가속 성능이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이제 딱 이보크를 처음 받고 주행을 나갔을 때 굉장히 예민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밟는 즉시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라는. 또 이게 아무래도 하체가 단단하다 보니까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은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속도 그 이상 100km 시속 100km 그 이상을 좀 달려 나갈 때도 굉장히 흔들림이 없고 하체가 이렇게 딱 정말 그 자세를 딱 지켜 나가면서 달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오프로드의 혈통을 지닌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단단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잘 이끌어 갔던 것 같고요. 외관 디자인부터 이제 실내,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정말 어느 것이나 흠잡을 데 없는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좀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또 발휘한다고 하니까 제가 향후에 또 한번 이보크를 만나게 된다면 오프로드의 성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승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